아, 제가 다리를 삐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깨금발로 생활하고 있어요. 아니, 또 이렇게 다리를 다쳐서 못 움직이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오늘 날씨 짱 좋아요. 햇빛 짱짱해, 하늘도 맑고. 그런데 이렇게 가끔 날씨가 좋으면 다들 잔디를 미느냐 바쁘죠. 어제 오늘 날씨가 진짜 짱짱 좋은데 지금 다리 뼈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꼭 이럴 땐 날씨가 좋은 걸까요? 낮잠이나 자야겠어요. 아, 또 잔디 미네. 날씨 좋으니까. 한국에도 동전 모아가지고 지폐로 바꾸잖아요. 영국도 돈을 쓰다 보면은 동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동전을 막 이런 데다가 막 놓는데 이런 봉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데 담아가서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20펜스짜리 넣어서 10파운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50개 모아서 10파운드 만들어서 바꾸려고요. 히. 저녁은 중국 음식 시켰어요. 킹프론 미트 머쉬룸이라고 왕새우랑 버섯 있는 거 시켰어요. 로키 발보아 아시죠? 로키. 제가 로키 영화를 봤어요. 1편부터 7편까지 쫙 봤는데 마지막은 로키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크리드라는 이름으로 아폴로 아들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어쨌거나 그걸 봤는데 로키 발보아라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영화 제목이 로키 발보아거든요. 거기서 되게 인상 깊은 말이 있어서 감명 깊었어요, 저는. 뭔가 우리 삶을 정말 얘기해주는 것 같고 되게 약해질 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로키가 이제 아들한테 하는 말인데 아들이 막 아버지의 그늘을 자기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불평을 하니까 되게 안타까워서 해준 말인 것 같아요. 자기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토대로 참 삶은 참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 근데 영상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할수 없고 제가 그 말귀를 그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로키가 말한 그 부분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도 밑에 달아 놓을게요. 아무튼 그 영화를 보면은 로키의 팬이 된답니다. 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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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난. 코난! 여기다, 여기다 놔봐. 오, 그렇지. 잘했어. 잘했죠. 없어. 이 눈이 너무 좋아. Set, stay. 뭐 하는 거지? 응? 공 갖고라고 해놓고선. 공 숨기고 안 던지고, 그지? 던질게. 던진다. 던진다. 짜잔. 여러분, 지금 까까를 먹고 싶은 아기 강아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앉는 거 봐. 먹고 싶어서. Come here. Sit. 봐. 아들 봐.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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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르쳤거든요. 원래 눕는 거 못했어요. 잘했어요. 줘야지. Set.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하나 더 줘? 맛있어. Set. 버. 버. 맞이 못해서 준다. 코난,
Lie down. 가네. 꿀잠 자네. 고나나. 자는데 왜 깨워. 어디 나갈 일도 없는데 화장을 좀 했어요. 전 가끔 그냥 심심할 때 화장하거든요. 재밌어요, 화장놀이. 다리가 많이 나았는데 그래도 확실히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막 움직이면은 나중에 덧날 수 있고 발목이 약해져가지고 다시 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안 걸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브이로그에 별로 담을 영상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뭔가 이제 다리가 좀 많이 나아지면 그때 또 어디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러려고요. 아, 그리고 오늘 브러쉬도 몇 개 좀 빨았어요.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치지 마시고 저처럼 조심하세요. 안녕.